looks just like them girls in vogue. 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장정원입니다.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배우실 동작은 전신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스플릿 잭입니다. 스플릿 스쿼트 하실 때는 보폭을 자연스럽게 넓게 하신 다음에 손과 발을 반대로 맞춰주시고 첫 번째는 분할 동작으로 하나 하고 손과 발을 맞추시고 둘 나눠서 하시다가 적응이 되시면 자기 리듬에 맞춰서 뛰시면 됩니다. 처음에 스플릿 잭 하실 때 발의 넓이를 그냥 편하게 뛰어가듯이 네. 만들어 놓고 손과 발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 발이 나왔으니까 이 다리가 이때 지금 보면 작가님이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. 항상 무릎은 발가락 한 두세 번째 방향 정도로 해서 이 상태에서 힘을 주세요. 딱 네. 뛰었을 때 힘을 딱 주고 계시면 되고 손도 90도 구부려가지고 진짜 달려 나가듯이 하시면 됩니다. 자 힘을 주고 있죠. 자 하나 한 번만 바꿔볼게요. 자 바꿔보세요. 하나 멈췄을 때도 힘 주고 그렇죠. 다시 둘 그렇죠. 자 이제 여기서 이럴 때 허리를 너무 숙이시면 안 돼요. 지금처럼 네. 배에 힘을 줘가지고 허리가 넘어가지 않게 만들고 세 번 연속해 볼게요. 자 시작. 하나 둘 셋. 배 힘주고 다리 힘주고 있죠. 무릎은 돌아가지 않게 다섯 개 할게요. 시작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 요것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다가 1분 동안 계속 뛰시는 거예요. 자 한번 10번 정도 해볼까요? 자 시작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추고 그렇죠. 좀 더 리듬감 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자 리듬감 있게? 바닥을 쿵쿵 찍어버리면 밑에 또 이렇게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부드럽게 시작. 하나 둘 좋습니다.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시작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. 스플릿 잭은 1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30초 휴식하는 걸 반복을 하셔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을 겁니다. 이상 트레이너 장정원이었습니다.